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다이빙 4일차인데 네. 오늘은 어떻게 지내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일차에 오늘이 일단은 햇볕도 안 나고 바람도 좀 불고요. 네. 예, 이게 뭐 좀 좋진 않네요. 파도 좀 치고요. 네. 네, 오늘 브리핑 할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보러 간다고 그랬어요? 옐로우 노란 고기. 네. 어저께 물린 고기. 맞아요. 네. 열심히 하세요. 시간이 가면서 이 팀워크 쫙 맞아들어 가는 거야.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 첫날은 너무 제가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느끼고 제 자신이 너무 막 그 다이빙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버디님하고 첫날 호흡을 마치고 보니 제가 이제 둘째 날부터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면서 이렇게
안정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편안해지고 안전동지할 때도 좀 덜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버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버디는 좋은 분을 만나지 마세요. 최고.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몰디브 온 지 4일째 다이빙을 했는데 첫날보다 이렇게 그 하루하루 다이빙하는 게 좀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점점 더 재밌어지고 또 내일은 또 어디를 갈까 막 긴장도 되고 오늘 근데 조류가 너무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옆에 또 저희 손 트레이너님도 계시고 안전한 다이빙 마쳤습니다. 내일 또 봐요. 제가 다이빙 횟수가 이제 400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다이빙을 많이 하면서 생물들을 만났지만은 만타레이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이 만타레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4일째 다이빙이고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다이빙이 남아있는데 만타레이 말고도 다른 이제 다양한 생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스 코리아 소속 강사 김현입니다. 모든 팀원들이, 회원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다이빙을 무사히 오늘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부터 안전하게 즐겁게 다이빙을 마쳤으면 리버보드라는 다이빙을 처음 오게 되었는데 오늘 길도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다이빙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가운데 너무 잘 버디는 잘 챙겨주시고 조언도 너무 많이 잘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